여기는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인가 봐요. 삼청동은 또 이렇게 한옥집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. 곳곳에 한옥집이 많아요. 여기는 한옥으로 된 카페나 가게들도 많습니다. 여기는 한옥으로 된 배스킨라빈스입니다.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? 또 삼청동은 미술관들로 유명합니다. 여기도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하네요. 여기도 무슨 공예예술박물관 같은 곳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. 담벼락이 예뻐서 찍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삼청동을 보여줄 거예요. 여기는 지금 삼청공원입니다. 겨울이라서 개울이 다 얼었네요. 삼청공원은 나무가 많고 이렇게 길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고 여기에 네트만 걸면 배드민턴도 칠 수 있게 운동하기도 좋아요. 여기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예요. 큰 애가 있네요. 삼청공원 앞에 이렇게 기차박물관이 있네요. 여기에는 역대 대통령 사진이 있고 기차 박물관이라고 쓰여있네요. 삼청동 거리를 걷다가 예쁜 엽서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. 저는 여기서 엽서를 몇 장 샀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사탕들과 과자들이 있네요. 그리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도 있어서 어린 시절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. 한국 관련된 배지들과 마그네틱이 있네요. 삼청동에는 이렇게 예쁜 액세서리 가게들이 많습니다. 액세서리 좀 구경을 했어요. 여기는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인가 봐요. 삼청동은 또 이렇게 한옥집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. 곳곳에 한옥집이 많아요. 여기는 한옥으로 된 카페나 가게들도 많습니다. 여기는 한옥으로 된 배스킨라빈스입니다.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? 또 삼청동은 미술관들로 유명합니다. 여기도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하네요. 여기도 무슨 공예예술박물관 같은 곳이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. 담벼락이 예뻐서 찍었습니다. 길가에 이렇게 좋은 글귀가 써있는 타일들이 있더라고요.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 종은 더 아파야 합니다.
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삼청동 여행 즐거우셨나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쌈빠이 줌빠, 드리마카시.